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벌써 이렇게 나오나요? 근데 이게 원래 이래 색깔이 이런 거죠. 원래 색깔이 이런데 노랗게 바뀌는 건 뭘, 어떤 적을 해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 네, 약품 처리해서 노랗게 바꾸는 게 있거든요. 왜 우리 감도 땡감 따가지고 왜, 뭐, 침수라 그러나, 뭐 하여튼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시험 칠 때까지 1차 비중을 50%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아무리 많이 내려가도 40% 정도까지는 유지해야 돼요. 그래, 1차의 비중을 낮춰버리면 안 돼. 이 얘기 안 듣고, 저기 뭐냐 했다가 낭패 본 사람 있어요. 평소에 실력이 모의고사 보면 늘 80점 넘던 사람이에요. 근데 시험장에서 학교로 문제 푸는 게 보름 만에 푸는 거였어요. 감이 떨어진 거죠. 감이 떨어지니까 이제 당황을 한 거예요. 당황을 하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떨어지는 적이 아니었어요. 옮기기도 잘못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게 된 거죠. 그래서 한 개인가 두 개 차이로 안 됐어. 그러니까 원래 실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황을 해도 점수는 나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 실수 저것 실수 계속 막 그렇게 당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옮기는 것조차도 이제 잘못 옮긴 거죠. 그래서 안 됐어요. 1차 안 되니까 2차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2차 뭐 평균 70점 넘었는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엊그제도 제가 이제 같이 점심 먹었는데 합격한 사람인데 평소에 엄청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수업 듣고 집에 와서 따로 공부방 차려놓고 계속 공부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도 없고 남편이 있으니까 애가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남편도 워낙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뭐 어떻게 건드리지를 못했대요. 그날 밤 10시가 되면은 그날 할 것 다 했대요. 그러니까 저기서 수업, 오전 수업 듣잖아요. 학원에서 집 와서 동영상 또 듣고 또 공부하고 그러면 밤 10시가 된대요. 그거를 1년을 했대요. 1년을. 그러니까 얼마나 실력이 짱짱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느라고 이렇게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공시법, 공법 좀 찍어달라고 이렇게 교재 갖다 주고 그러느라고 갔는데 근데 그 사람도 처음에 안 된 줄 알았어요. 이게 공법 풀다가 한 장을 시간을 이제 착각한 거야. 시간을 착각해가지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한 거지. 급하게 푼 거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보인 거지. 그 다음부터는 안 보여가지고 안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막 나오면서 막 울고 불고 난리 났대. 근데 이제 집 와서 채점을 해보니까 이제 중개사법이 워낙 점수가 잘 나오고 그리고 이것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었대요. 그래서 합격은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은 거죠.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좀 어느 정도의 좀 이렇게 변수가 있어도 합격을 해요. 근데 딱 지금 커트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혼신의 힘이라는 게 너무 긴장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거고 오히려 긴장을 늦추고 평소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발휘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나오면은 바로바로 패스하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합격할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 경험상 그러니까 어려운 거 나오면 패스한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으라고요. 그리고 1차를 그렇게 너무 비중을 낮춰버리면 감각이 떨어져서 안 돼요. 꾸준하게 이렇게 넘겨서라도 시간을 좀 짧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그래야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76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개발 과정에 내재하는 위험에 관한 설명이다. 과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기억은 정부 정책이나 용도 지역제와 같은 토지 이용 규제 변화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 무슨 위험이에요? 이건 법적 위험이죠. 그 다음에 니은은 개발된 부동산이 분양이나 임대가 되지 않거나 계획했던 가격 이하나 임대료 이하로 매각되거나 임대되는 것. 이거는 시장 위험이죠. 그리고 이것은 인플레이션이 심할수록 개발 기간이 연장될수록 더 커진다. 이거는 비용 위험이 되겠죠. 이게 명색이 감정평가사 시험입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감정평가사 시험도. 그래서 사실 공인중개사 시험 60점 받을 정도 실력이면 감정평가사 시험도 거의 그 근처 나와요. 난이도가 높은 게 우리보다 더 높아서 그렇지 난이도가 중하면은 거의 비슷해요. 감정평가사 시험이나. 다음에 77번입니다. 매수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매수 수용 방식은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 방법으로서 권리 소멸형이라 할 수 있다. 그렇죠? 아예 소유권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니까요. 환지 개발 방식은 사업 후 개발 토지 중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당초의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다. 당초의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다시 돌려주는 거죠. 바꿔주는 거죠. 다른 토지로. 그다음에 매수 수용 방식은 매수 대금 또는 보상금 산정 시 개발 이익을 배제하며 환지 방식은 간보에 의해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 맞죠? 그다음에 혼용 방식은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을 혼합한 방식으로서 도시개발 사업이나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이럴 때 적용하기도 합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매수 수용 방식은 초기에 막대한 토지 구입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그렇죠? 일단 보상금을 지불하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 지출이 많이 발생합니다. 초기에. 그래서 정답은 2번. 이었나요? 다음에 78번입니다. 민간 개발 방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민간 개발의 여러 가지 사업 방식이 있죠. 그중에 1번은 자기 자금과 관리 능력이 충분하고 그리고 사업성이 양호하대요. 그럼 뭐요? 자기가 직접 하면 되는 거죠. 자기 직접 하면 돼요.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개발 신탁 또는 토지 신탁에서는 신탁회사의 소유권을 넘기고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요거는 신탁회사한테 소유권을 넘기면 신탁회사가 알아서 하면 되죠. 그래서 틀렸죠. 다음에 3번에 지주공동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부동산 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서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를 제공하여 서로의 이익을 추구한다. 맞고요. 다음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 적합하다. 맞죠? 다음에 단순 개발 방식은 토지 형질 변경 등 토지 소유자에 의한 자력 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개발 방식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다음에 이제 79번은 부동산 관리에 대한 거죠. 부동산 관리. 부동산 관리는 법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로 나눌 수 있다. 다음에 부동산 관리 업무 중 법적 관리에 속하는 것으로 짝지은 것은 1번의 기억의 인력 관리는 요거는 경제적 관리죠. 자, 이게 이제 경제적 관리로 들어가는 이유가 우리가 법경기 계속 하잖아요. 이 복합 개념에 따라 우리가 법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할 때 이게 법적인 측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법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도, 행정, 정책 이런 것도 다 이게 이제 들어가는 거고 경제적 측면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경제, 경영, 회계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특정 측면을 묶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력 관리는 경영 관리에서 이제 나오잖아요. 적재적소에 적정 인원을 배치하는 게 인력 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
관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토지도난 방지 대책. 자, 요거는 경제적 권리고 니은은 토지도난 방지. 요건 법적 권리죠. 예, 요거는 법적 권리예요. 니은. 그다음에 요거는 아니고 니은은 맞고요. 그다음에 디귿은 지목 변경 등 토지 이용 가치를. 지목 변경 이런 거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죠. 예, 그래서 요거는 법적 권리. 권리 관계의 확인 및 조정. 이거는 이것도 법적 관리죠. 예,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에 80번은 다음은 부동산 관리와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위탁 관리 방식에서 관리 업체가 영리만을 추구할 경우 부실한 관리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게 이제 그 위탁 관리의 가장 큰 단점이죠. 예, 믿고 맡겼는데 그걸 이제 그렇게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주지 않을 때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다음에 이번에 자가 관리 방식은 기밀 유지와 보안 관리가 양호하다. 그죠? 내가 직접 하기 때문에 내부 사정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적어집니다. 다음에 부동산 유지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한 후 처리하면 고비용의 지출, 임차인의 불편 등을 야기하므로 예방적 유지 관리가 중요하다. 그렇죠. 이게 유지 관리는 기술적 관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방적 유지는 사전적 관리라고 볼 수가 있죠. 대응적 유지가 있죠. 대응적 유지는 이거는 사후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일상적 유지 활동하면은 정기적 유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금 그 3번 예방적 유지가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다음에 4번의 혼합 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에 대한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고 위탁 관리 편의 또한 이용할 수 있다. 요거는 모두의 장점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모두의 단점에 노출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입주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 높으며 의사결정과 업무 처리가 신속한 것은 위탁관리가 아니고 이건 자가관리죠. 예, 80번은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에 81번 부동산 관리 방식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자가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에 타성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타성에 빠질 수 있죠. 예,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81번은 1번. 다음에 2번 위탁관리 방식의 장점은 전문업자를 이용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편리하며 전문화된 관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죠. 전문적 관리, 효율적 관리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위탁관리죠. 그다음에 혼합관리 방식은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이용하는 과도기에 유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렇죠.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혼합관리로 갔다가 가는 그런 경향이 있죠. 다음에 혼합관리 방식은 자가관리와 위탁관리가 혼합되어 있으므로 관리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단점이 있다. 여기 이제 가장 큰 단점이죠. 전형적인 단점이죠. 혼합관리에서. 다음에 자가관리 방식은 관리하는 각 부분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밀 유지에도 유리하다. 그렇죠. 종합, 통합, 통제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자가관리의 장점이죠. 정답은 1번이었고요. 다음에 82번은 이게 아직까지 이렇게 출제는 안 됐지만 이렇게 출제되면은 쉬운 문제라고 그랬죠. 계산 문제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패스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이제 비율 임대차의 임대료 계산인데요. 기본 임대료가 월 120이에요. 그럼 일단 120은 밑에 깔아야 되고요. 그리고 매월 매출이 80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한 8%를 추가 임대료로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어느 달의 매출액이 1,400만 원이었다. 자, 이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800만 원 초과한 금액에 600이 초과됐고 거기에 8%니까 0.08이 되겠죠. 그러면 68이 48, 480이 돼서 168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이걸 누진적으로 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400 초과 시 초과액에 뭐 6% 이런 식으로
누진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느 달에 매출이 2000이다. 어느 달에 매출이 2000이면 기본 얼마에다가 120에다가 거기 1800 초과 1400까지는 그 600에 대해서는 몇 프로? 8% 적용하고 1400 초과 2000까지는 또 600은 몇 프로? 0.66 이런 식으로 누진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별로 어렵진 않죠. 한 단계 더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러면 이제 36만원, 168만원, 36만원 이렇게 하면은 204만원 되나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도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83번을 보시면 마케팅이죠.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에 부동산 마케팅은 부동산 시장이 구매자 주도 시장에서 공급자 주도 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돼서 중요하게 된 거죠. 구매자 주도 시장으로 전환된 거죠. 바뀌어 있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마케팅 믹스의 가격 관리에서 시가 정책은 위치, 방위, 층, 지역 등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정책이다. 시가가 뭐 시가? 시가는 시장 상황에 따른 가격이죠. 시장 상황에 따른 가격, 시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횟집에서 먹는 그 저기 자연산 뭐해 하면은 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그때 상황에 따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가라는 게. 근데 이거는 지금 뭐예요? 그 위치나 방위, 층, 지역 등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판매한다. 이거는 시가 정책이 아니고요. 이걸 신축 가격 정책이라고 해요. 신축 가격 정책. 신축. 신축적으로 상황에 따라 달리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그 개별 물건에 따라.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추상적이죠. 어떻게 말하면 제일 알아듣기 쉬운가 하면은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분양받아 왔어요? 사가지고 왔어요? 예? 사가지고 온 거예요? 혹시 분양받으신 분 안 계세요? 아, 그랬어요? 와,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예, 운 좋네. 누구는 피 주고 샀는데. 근데 저는 이게 분양받은 거거든요. 분양받는데 그때 분양가가 다 똑같았거든요. 분양가 다 똑같았어요. 같은 평형은 다 분양가가 똑같았다고요. 근데 1층 당첨되느냐, 30층 당첨되느냐, 20층 당첨되느냐에 따라 가격이 다르잖아요. 내가 이제 나중에 팔 때는. 그러면은 처음부터 분양할 때 1층은 싸게, 20층은 더 비싸게 이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해요. 예? 네? 5층. 그죠? 근데 우리 때는 안 그랬어요. 제가 분양받을 때는 안 그랬어요. 그럴 때는 다 똑같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19층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거는 좀 운이 있어요. 제일 로얄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층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는 게 뭐라고요? 신축 가격 정책이에요. 지금 이걸 신축 이러면 잘 이해가 되죠. 이러면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신축 가격 정책에 대응하는 거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단일 가격 정책이에요. 같은 평행이면 다 똑같이 층호 구별 없이 그걸 무슨 정책?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 단일 가격 정책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축 가격 정책이 들어선 지 몇 년 안 됐다는 얘기죠. 제가 분양받은 게 한 7년 전이거든요. 입주한 게 5년 지났으니까. 입주한 게 5년 지났어 이제. 그러니까 한 2, 3년 전에 분양하잖아요. 2, 3년 전에 분양하니까 한 7, 8년 됐을 거예요. 아마 분양했을 때 시점으로부터는. 그 이후로 언제부턴가겠죠. 그래서 이제는 신축 가격 정책. 옛날에는 단일 가격 정책. 그럼 시가 정책은 뭔가 하면은 경쟁업자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돼. 그죠? 경쟁업자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돼. 그 시장에서 형성되는 거 보는 거죠, 이렇게. 그거 보고 따라가면 그게 시가 정책이에요.
됐나요? 자, 그럼 됐고. 그 다음에 3번에, 시장 차별화란 하고 있죠. 이건,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 차별화. 세표차죠, 세표차. 세분화는 수요자층을 대상으로 나누는 거고요. 차별화는 제품을, 상품을 차별화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비자를 유사한 특성의 소집단으로 구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세분화죠, 세분화.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제품 차별화, 유통가격, 차별화가 이게 들어오면 안 되죠? 홍보 촉진 들어가죠. 이게 원래 감정평가사 시험에도 이런 식으로 홍보 촉진 자리에 차별화를 넣어서 틀린 지문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 전략은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장기적 지속적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요거는 관계 마케팅 맞죠?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거. 5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84번. 감정평가의 용어에 대한 거죠. 자, 요것은 이제 틀린 것을 찾죠. 1필의 토지, 1부분이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어 수용될 경우 저촉 부분에 대해 보상평가를 하는 것은 무슨 평가? 이거는 구분평가죠. 아니, 부분평가죠. 부분. 부분이죠. 부분. 부분평가고요. 그래서 1번 바로 틀렸네요. 그 다음에 2번에 현황평가란 부동산의 상태, 구조, 제한물권 등이 현 상태대로 유지, 이용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행하는 평가를 말한다. 맞나요? 네. 맞죠? 요 상태대로 하는 거. 그리고 그런 현황평가의 대표적인 게 3번의 건부지평가죠. 건부지평가는 현황평가이며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 시 나지 상정평가는 조건부평가죠. 다음에 법정평가란 법규에서 정한 대로 행하는 평가로서 공공용지 수용시 평가, 과세평가 이런 것들은 법에 정한 대로 해야 되죠. 법정평가, 법에 정한 대로 하는 평가요. 그 다음에 소급평가란 과거 어느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기한부평가는 미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85번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5번, 85번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맞죠?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해.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이죠.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이에요. 이게 시장 가치가 뭐라 그랬어요? 통충 정신했죠. 통은 통상적인 시장이고요. 충은 충분한 기간 동안이죠.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러니까 충분한 기간이 짧은 기간이에요, 긴 기간이에요? 짧지도 길지도 않은 기간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자꾸 속이려고 그래서.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합리적 기간이에요, 합리적 기간. 합리적 기간. 이걸 출품 기간의 합리성이라고 그래요. 출품 기간의 합리성.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그 기간이 적당한 기간, 이렇게. 그 다음에 점은 뭐예요?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은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잖아요. 요거를 거래의 자연성이라 그래요. 거래의 자연성. 그러니까 사기 강박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죠? 신중하고 의사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어도 안 되겠죠? 신중하게 의사 결정하는데 이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기강박 같은 게 있어도 안 되고 그런 거래의 자연성을 신중하고 자발적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가요? 이게 원칙이다. 근데 예외가 뭐라 그랬어요? 시장가치 외의 가치 기준이 예외라고 예외. 어떤 경우에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하느냐? 법령에 정한 게 있으면은 그렇게 한다고요. 법령에. 여기 뭐가 있다 그랬죠?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서는 적정 가격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적정 가격. 적정 가격은 시장 가치와 달라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들어가면 적정 가격이란 통정이에요. 통정. 요 두 글자밖에 없어요. 시장 가치는 통칭 정신인데 적정 가격은 통정이에요. 통은 똑같아요. 저기 통이나 통상적인 시장. 여기는 정이 여기 정하고 달라. 여기는 정통한 당사자 사이잖아요. 잘 모르는 문외한이 거래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정을 통한다가 아니고 정이 뭐예요? 이게 정. 정이 뭐예요? 정상적인 거래. 정상적인. 정상적인 거래. 정상. 예,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 이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니까 우리 요 뭐 있어요? 적정 가격 공시하는 게 여덟 가지 있잖아요. 여덟 가지.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표준 주택가 이렇게 하잖아요. 표준지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다. 그러면 그걸 시가로 받아들이나요? 시가로 안 받아들이잖아요. 시가는 시가로 안 받아들이잖아요. 시가보다 낮다고 보잖아요. 시가 아니에요. 얘는 시장 가치가 아니라고. 법에 정해놨다고 그렇게. 그럼 법을 따라야지. 그 다음에 의뢰인이 의뢰하는 경우. 의뢰인이 의뢰하는 경우.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 늘 설명할 때 이렇게. 앞토지 소유자한테 만큼 사가서 편입하려고 해. 이거 시장 가치로 평가해요? 시장 가치 외의 가치죠. 이 두 사람 사이에서만 합리성 인정되는 거. 이때 뭐라 그랬어요? 한정 가격 있잖아요. 이건 시장 가치 외의 가치거든. 그리고 이거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뒤토지 가치 증가에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 그러면서 기여의 원칙 설명드렸고 병합분할 가능성을 함께 했고 병합분할 가능성과 함께 기여의 원칙 했고 한정 가격 했고 부분 평가했고 조건부 평가했어요. 예, 그럴 때 이렇게 감정평가 의뢰를 할 경우 의뢰를 할 경우 시장가치 외의가치 기타 이 시장가치 외의가치로 평가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뭐 이렇게 항목이 있단 말이에요. 설명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감정평가사시 하면서 이걸 물었어요. 언제 시장가치 외의가치로 평가하느냐. 감정평가사시 하면서 조금 더 들은 거죠. 예, 아무튼 설명은 다 드렸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더 중요하고 통충정신 이제 이렇게 예외적으로 시장가치 외의가치로 평가할 때가 있다. 됐죠? 다음에 2번은 가치 발생 요인인 효용 유효수요 상대적 효소성이 상관결합하여 가치가 발생한다. 맞죠? 어느 하나만 있어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다 있어야죠. 보통은 요 세 가지를 예를 들고요. 어떤 학자는 요 세 가지 말고도 이전성을 추가로 드는 사람도 있다 그랬죠. 그리고 형 이름은 일찍이고 동생 이름은 효상이고 그랬잖아요. 예, 형성요인, 같이 형성요인은 일반요인, 지역요인, 개별요인 이렇게 되죠. 예, 형이 동생한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즉각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하방 경직성의 특성이 있다. 그렇죠. 예, 잘 안 떨어지는 편이죠. 다음에 적정한 실거래가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 가격으로서 거래 시점이 도시지역은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인 거래 가격 중에서 감정평가업자가 인근 지역의 집가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거래 가격을 말한다. 이건 맞는 말인데요. 우리 물건별 평가할 때 토지는 무슨 방법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물건별 평가할 때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이잖아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적인 방법을 위주로 보잖아요. 근데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실거래가가 있으면은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해야 되거든요.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근데 이 적정한 실거래가가 도시 지역은 3년 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내 사례예요. 5년 내 사례. 그 사례로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거래 사례, 신고된 거래 사례. 됐나요?
자, 그럼 그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죠. 예, 이제 지금까지 뭐 어떤 용어들을 이렇게 질문해 왔다면 시장 가치가 뭐냐, 뭐 인근 지역이 뭐냐, 유사 지역이 뭐냐 이런 용어들을 많이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한 번쯤 이렇게 질문을 했으니까 이제 예, 이런 것도 살짝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5번에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부동산의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 의뢰일을 원칙으로 한다. 예, 이거는 가격조사 완료일이죠. 예, 그래서 5번은 틀렸고요. 다음에 86번 예,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예,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예, 부동산의 가치는 화폐를 매결하여 가격으로 표시된다. 맞죠? 다음에 부동산의 내구성 또는 영속성으로 인해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맞죠?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 내구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한번 써서 없어져 버리는 물건은 이렇게 정의를 하지 않죠. 다음에 3번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두며 장래 기대되는 편익은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다 포함돼요. 우리 뭐 꼭 수익이 있는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금전적이지 않은 것도 따지는 겁니다. 다음에 가치와 가격은 단기적으로 괴리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일치한다. 이거 맞죠? 단기적으로 괴리 가치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하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일치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가치는 일정 시점에서 하나만 존재하나 부동산 가격은 일정 시점에서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여기에 바뀌어 있죠. 가치와 가격이 지금 바뀌어 있어요. 5번이 정답이에요. 그다음에 87번은 부동산 평가의 원리라 할 수 있는 가격 재원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여기는 세 가지 가격 원칙 세 가지는 반드시 알아둬야 되고 그게 뭐예요?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변동의 원칙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여의 원칙, 대체 원칙. 요 다섯 가지에서 7, 80% 출제됐다 그랬죠. 그 외에 이제 수익, 세증체감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 경쟁의 원칙,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추가하면 되는데요. 자, 일단 1번에 감정평가 시 기준 시점 및 시점 수정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은 뭐예요? 이게 변동의 원칙이죠. 이건 뭐 쉬운 거고요. 그다음에 건부지와 건물의 부적합이에요. 이거는 부동산의 내부 요인이에요, 외부 요인이에요. 부동산의 내부예요. 건부지와 건물 간의 관계는 이거는 부동산의 내부예요. 부동산의 외부를 따질 때는 이 외부를 따지는 거예요. 부동산의 외부는 이 외부고 이 여기에서는 이 땅과 건물 간의 관계는 내부 요인이에요. 그래서 기능적 감가의 판단에 대한 근거가 되는 원칙 여기까지는 맞는 거예요. 근데 맨 끝이 틀렸죠. 맨 끝이 적합의 원칙이 아니라 균형의 원칙입니다. 맨 끝이 틀렸어요. 2번 틀렸어요. 그다음에 3번에 대체 원칙에서 대체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 부동산 상호간 또는 부동산과 일반 재화 상호간의 용도, 효용, 가격 등이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그죠? 대체하려면 비슷해야 대체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거기 동일성 또는 유사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동일성 또는 유사성을 이제는 순 우리말로 바꿔서 같거나 비슷한, 이렇게 말로 바꾸죠. 동일은 같은 거고 유사한 것은 비슷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래 사례 비교법을 얘기할 때, 정의할 때 어떻게 해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란 사례 가격을 구한 후에 사실지게 하잖아요. 사실지게. 이렇게 하는데, 이 사례가 어떤 사례예요? 이 사례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동일 또는 유사성. 그러니까 가치 형성 요인이 대상 물건과 같거나 비슷한 물건에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지역 비교, 개별 요인 비교를 말하 그래요.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격을 산정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순우리말이라든가 그 한자어를 좀 쉬운 말로 바꾸려는 노력이 많아요. 법률 용어도 그렇고. 그래서 벌써 몇 년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 민법 용어도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거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좀 바꿀 필요가 있잖아요. 통정 허위 표시하면은 처음 민법 공부하러 온 사람은 이 사람들이 뭔 정을 통했지. 막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일단 받아들여. 정을 통해서. 근데 그게 통정 허위 표시가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 없잖아요. 짜고 하면 되죠. 짜고. 둘이 짜고. 얼마나 쉬워. 그렇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에, 4번에 부동산의 가격도 경쟁에 의해 결정되며 경쟁이 있으므로 초과 이윤이 소멸되고 대상 부동산은 그 가치에 적합한 가격을 갖게 되는데 이를 경쟁의 원칙이라 한다. 이거는 맞죠. 경쟁의 원칙은 초과 이윤을 빼고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초과 이윤 때문에 경쟁이 발생하고요. 경쟁에 의해서 결국 초과 이윤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결국은 이건 초과이윤은 결국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과대평가를 하지 마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 지역의 환경에 조화롭게 균형을 유래한다는 것은 적합의 원칙이다. 그렇죠? 그게 균형이란 단어에 또 속으면 안 되죠. 균형이란 단어에 속아서 이거 균형의 원칙 아닌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내용이 지역의 환경이잖아요. 부동산의 외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다음에 88번 부동산 가격 제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부동산 가격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그 법칙성을 찾아내어 평가 활동의 지침으로 삼으려는 행동 기준이다. 맞죠? 그다음에 수익 배분의 원칙에 따라 생산 활동에서 획득된 총 수익은 각 생산 요소에 배분되는 것으로 노동과 자본 등에 배분된 나머지가 토지에 배분되며 토지에 배분된 수익의 크기에 따라 지가는 결정된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 수익 배분의 원칙을 잉여 생산성의 원리라고도 한다 그랬죠. 왜 그런다 그랬어요? 다른 생산 요소한테 다 주고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남으니까 토지한테 남으니까 잉여 생산성 원리 잉여 이거는 고전학파는 지대를 뭐라 봤어요? 잉여로 봤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고전학파는 이것저것 다 떼고 비용 같은 거 다 떼고 남는 게 토지한테 귀속된다 그랬잖아요. 그 흐름을 생각하셔도 돼요. 고전학파는 지대를 잉여로 봤다. 토지 잔여법. 지금 이게 수익 배분의 원칙은 잉여 생산성 원리에서 토지 잔여법의 이론적 근거가 돼요. 다음에 3번의 기회비용 원칙이란 대상 부동산이 하나의 용도를 선택함으로써 상실된 다른 용도의 가치로 대상 부동산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그렇죠. 이거 제가 이거 설명드릴 때마다 이 도시 외곽에 있던 공장이 도시가 확장되면서 상업적으로 편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동산은 전부 다 다른 공장은 상업용 건물 다 들어서고 하는데 아직도 혼자 공장 용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평가할 때 공장 용지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상업 용지로 평가해야 된다. 이 기회비용 원칙에 따라서 그런 얘기했죠. 다음에 기여의 원칙이란 부동산의 가치는 생산비 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서 한정가격 결정에 근거된다. 이게 틀렸죠. 생산비 합이 아니라 기여도의 합이죠. 기여도. 다음에 5번의 균형의 원칙은 기능적 감가, 적합 원칙은 경제적 감가 맞죠. 정답은 4번이고요. 89번은 좀 쉬고 하겠습니다.